타이라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숍도 보냈으니까 시원한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아, 끝날 때도 모든 스텝 다 어깨 두드리면서 우리 스텝들한테 다 인사를 해. 그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끝났다 그러면 이 스텝들이 이러고 있어. 다시는 고르를 넘어지 못하게 하라! 달려! 이 거란 쪽, 저 거란 쪽 아니고 저 비만 쪽인데요. 저 거란 쪽 아닌데요.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은기다, 은기. 야, 아니 연기들을 잘하니까. 그래도 리얼로지, 리얼로 잡는 리얼로. 안 봐줄 안 봐줘. 야, 얘 그러고 보니까 도통 거란 열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비만족이에요. 아이고, 그런가? 예. 자, 어쨌든.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야. 대단했어. 대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 힘들게 했던 작품이거든. 아, 맞아요. 우리 아영이랑 동시간대 이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서 시청률 전쟁을 펼치고 있었지. 그렇지. 우리에게는 호해요. 호해요. 끝났어. 우리는 진짜 힘들게 했어. 본의 아니게 미안해. 응? 호빈이는 그렇게 큰 잘못 너무... 없어. 호빈이한테 우리 소름하고 없어. 호빈이 괜찮아. 호빈이가 쭉 나온 건 아니잖아. 중간에 것도 많이 쉬었어. 중간에 많이 쉬어가지고. 같은 시간에서 그런데 진짜 다른 시간에 한 내 마음 같아서 한 100회 정도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너무 일찍 끝났어. 옛날에는 진짜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 태조! 너무 일찍 끝났어! 태조한 건이 형 몇 회였지? 태조한 거 한 3년 뭐지? 했어. 150회인데 촬영을 시작함부터 와. 마지막까지 횟수로 4년. 와. 대단한 거지. 수석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극 오랜만에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10년 만에 했지. 10년 만에 강산덕 대라는데 사극 분위기도 그때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 와, 깜짝 놀랐어. 그거 완전히 달라. 완전 이제 싹.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예전에는 뭐 전투신이 나온다. 그리고 뭐 좀 긴 신이다. 그러면 밤을 샌다는 건 기본이야. 뭐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은 기본이야. 그래가지고 막 눈 밀면서 나오면서 또 분장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했는데 지금은 주 근무 시간 50시간 있잖아. 그것 때문에 밤을 새는 촬영이 없어. 거의. 그래서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은 조금은 편해졌지만 촬영 일수가 길어진 거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같으면은 정말 앞에 사람들이 다 실제 인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와, 저런 막 이러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크로마키판 안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이렇게 넘어오고 지금 무언가를 쏘고. 상상을 다 해야 되네. 그렇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야 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겠다. 저 뒤에서 마이크로 아, 화살 오른쪽 한 번, 왼쪽으로 두 번 가면 말 탈리고 막 도망다니다가 한 번씩 그냥 오른쪽 한 번 크로마키로! 크로마키로 해야 되는 거지. 우와. 말도, 말은 우리가 그치. 바스트 얼굴 크로즈업 못 하잖아. 그러면 말 더미가 있어. 말 더미를 이렇게 타고 앞에서, 이 앞에서 연기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전에는 더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좀 과하게 준 거 아니야? 여기서 예능이라고? 지금은 예능 그러니까. 이거 예능용 아니야? 예능용이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 하지. 진짜? 어떻게 말이 나한테는? 아니 원래는 개경으로 막 쫓아가면서 하는 크로샵으로 배하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 할 때는 배하 배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톱모션을 걸어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 하겠지. 아니 봉인 이번에 첫 사극이었어? 뭐가 제일 힘들디? 왕왕.
왕에서? 일단 말투도 너무 힘들고 아, 톤 자체가? 의상도 막 식은땀이 줄줄 나. 근데 나는 힘들다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 왜? 아니 그 여름에 맨날 갑옷 입고 한여름에 그 전쟁 씬을 찍으면 맨날 들으니까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하니까 촬영을 한 달에 한 번 했어? 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게 됐어? 어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회당 한 씬 내진 두 씬 나오는데 5월 달에 첫 촬영하고 6월 달에 첫 촬영하고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는구나. 그래서 갈 때마다 현장 낯설어서. 공익이 힘든데 이제 주변이 더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갑옷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칼이 찔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치. 조금 뭐 기능성으로 가벼운 어떤 갑옷으로 오리털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될까? 리얼은 의상팀 그 팀장한테 들은 얘긴데 입다 보니까 정말 무거운 거야. 어. 야, 근데 이걸 좀 가볍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형, 이거 가볍게 하는 게 더 비싸요, 그러는 거야. 그럼 비싸지, 가벼울수록. 고증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갑옷이 좀 저렴한 거야. 제작비까지. 아~ 그 장군 갑옷 무게가 한 20여 킬로. 옆에서 많이 봤잖아. 수중이 동안 비기를 뭐라 생각해? 분위기 메이커잖아, 현장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거든. 근데 현장에서 컷 하면은 그때 갑자기 변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연기를 한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즐겨! 컷! 아우! 오! 아우! 오! 선배인데. 오, 왜 이래? 주인공 연기자를 떠나서 전체가 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는 스태프까지 다 지치겠잖아. 그분들에게 특히 동력을 주는 거야, 에너지를. 그러면서 막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게 큰 뜻이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고동이는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은. 야! 어? 고동이는 왜 시간이 지나면. 왜? 시간이 지나면. 왜? 아무 무표정으로 그렇게. 우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래야 너희들 빛이 나니까. 그래야 너희들 빛이 나니까. 아, 큰 뜻이네. 촛불이 돼야 보는 시간부터 밝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작업이 다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 도와주시는 분들 있지. 조합 어르신 분들. 1대1 눈 마주치면서 인사를 다 인사 다 한 분 한 분 다 하지. 그리고 끝날 때도 모든 스텝 다 어깨 두드리면서 우리 스텝들한테 다 인사를 해. 그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끝났다 그러면 이 스텝들이 이러고 있어. 어깨를. 아, 우리 호동이도 기분 좋으면은 끝나고 스텝들이랑 멤버들 두드리긴 하거든. 우리는 옛날에 촬영 끝나면 다 이러고 있었거든. 자, 고생 있어요. 고생 있어. 자, 두드리자. 두드리자. 이 깎이 물어라는 유행어 있거든. 아~ 힘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힘내라고. 그렇지. 수근이, 수근이. 아, 맞아. 어, 호빈이가 봤을 때는 수종이가 현장에서 예민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많이 짜증내거나 이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많이 언제 많이 내지. 언제 늘 그래. 예민하지. 아 그러면 핫팩 쓰. 수종이가 정답을 얘기했어. 온 몸에 핫팩 하고. 혼자는 더워. 아 또 예민하다는 게. 발바닥에도 좀 발바닥에. 혼자는 더워. 혼자는 더워. 아 그래서 누가 막. 여기 우리 추워요. 히터 좀 켜주세요. 난 덥다. 난 더워. 현장에서 되게 익살꾼이야. 내가 아까 그 협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 하나가 뛰어나고 누구 하나 때문에 보는 이런 거는 사실 아니란 말이야.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거야. 그리고 여름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우리가 귀주 대첩을 찍었어. 근데 폭염특보가 내리는 날도 우리는 촬영을 해야만 했어. 아, 너무 덥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맨날 그냥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를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진짜 연설을 했어. 말하자면 예전에 대통령도 했었잖아. 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화면 앞에 조금 더 얼굴이 비춰지는 모습이 많이 나올 뿐이지 여러분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화면에 꽉 차 있을 때 귀주대첩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의 모습이 정말 더 나은 귀주대첩 그리고 고려 거란 전쟁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치. 그리고 오늘 하이라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숍도 보냈으니까 시원한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제가 해드릴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한 무슨 노래 비주대첩이 한 400명이 왔었는데 그늘 갑옷 다 입고 갑옷 다 입고 모조리 다 입고 그늘에서 쉬고 싶었을 텐데 아 그분들이 그분들은 아이스 커피 마시고 형이, 그분들이 형이 노래 부르더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중하면서 아 그래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죠 그래서 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검찰이다 있습니다 그래 검찰이다 내일을 향해서 멋있다 진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거 저 귀주대첩은 겨울에 찍으면 안 되는 거야? CG 작업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하는 거지. 시간이 뭐 1, 2개월 안에 만들어진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힘든 거지. 그러면 그 거기서 최수종 형이 제일 형인 거가 나는 그렇지. 호빈 형도 나이 꽤 있어 보이니까 아무래도 아니 더 위 있지 않을까? 없어 없어 없을 것 같은데 군마적 형보다 원종이 형 원종이 형 군마적 원종이도 다 어리고 거기 원종이 형이 동생이야 이재용도 있었어 오 예 이재용 알지 그 친구 빌런 맞아 빌런도 나 동생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의미라고 재용이는 우리 처음 만나서 이제 미팅하는데 첫 연습 때 저 강감찬 역을 맡은 최수종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 재용이 딱 왔는데 저는 수정이 형보다 어린 이재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건 네 역할을 소개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해? 이게 소개인이라. 근데 사실 이 해신이라는 드라마 할 때 이 둘이서 같이 촬영을 했어. 밥을 같이 셋이 먹게 된 거야. 근데 얘네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야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옆에 계시는 어른이 나가면서 그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어르신도 수영이보다 어린 거 아니야? 알고봤더니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렇지 선배들한테 반말 안 하고 오해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빨리 얘기 안 해? 말씀 드려 그 동생이라고 이렇게 대고면서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얘는 아 이런 경험 아니 그래, 진짜 동안이긴 해 리얼로 진짜 동안이지 우리나라 최고 동안일걸 최강 늙지를 않아 호빈이 형도 원종이 형이랑 친구인가? 나한테는 형들이지 질문해줘서 고마워 첫 리딩 때 이원종 선배가 호빈아 웬만하면 그 옆에 가지마 나도 그 옆에 안 가 이쪽으로 와 왜냐면 여기 있는 게 내가 좀 덜 늙어 보여 내가 원종이 형 옆으로 간 적이 있어 너무 안 늙어. 그러니까 안 늙어. 그 피부 관리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 물론 피부과도 다니고 관리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러지. 근데 나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한 거는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왜? 밥을 안 먹어. 식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늘 고구마, 삶은 계란 뭐 이런 거를 다 희라 씨가 싸줘. 그러면 그걸로만 다 먹어. 야, 그리고 밖을 안 나가고 차에서만 다 먹고 한 10개월 동안을 식사를 안 하고 그걸로만 계속. 아니 왜 그거를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갈등과 고민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포동포동한 예쁜 얼굴보다는 점점 말라가고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와, 이 디테일. 내가 한 끼라도 덜 먹고 말랐는데 너무 말랐는데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 나랑 절대 사고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겠지. 거란족이면 괜찮아. 거란족이면 괜찮다. 거란족이면
그럼 관리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그럼. 거기서. 너 관리, 너 관리? 어, 거기만. 와, 둘이 관리를 하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네. 안 되겠다. 야. 나와봐. 어? 너희들 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신나게 한번 놀고 와!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래. 자꾸만 뭐 저분 그래? 뭐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게 안 되겠다. 아니야, 수정아, 신빈장이 한번 놀아볼까? 뭐 원조 민경훈인데? 와. 원조 원조 경훈이. 왜 민경 경훈이 어떻게 주는데? 유일하게 대장할 수 있는 사람이 경훈이야. 경훈이. 경훈아. 수정아 한 번 더. 경훈이 한 번. 다시 한 번 해. 경훈아. 그래서 조금만 더. 음식은 다 있어. 의사상들은 전학생이랑 맛있는 전학생이랑 어깨 견줄 사람이 한 명씩 다 있어. 민경은 기계야 이제. 아니 근데 유희야. 왜? 이런 모습 자주 봤어? 어 현장에서 자주. 현장에서. 그래서 유희만을 안 놀랬구나. 아니, 그러니까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어. 아빠 자주 해. 노래 없어도 해 원래는? 아. 원래 재수종이가 원래 흥생흥사야. 아. 원래 흥바람에 살고 흥바람에 죽는데.